네, 안녕하세요. 펌프웨이트 조저입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들도 뭐 정보보안 동향 같은 것을 보셨으면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랩터스라고 하는 그런 범죄 집단이 여러 사이트들을 해킹을 했던 그러한 화면들을 공개를 하면서 3월 동안에 굉장히 큰 긴장들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뭐빔 검색 서비스에 뭐 소스코드 유출이 있었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회사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회사에 대한 유출 그런 정보들이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타라고 하는, 오늘 이야기하는 요그 인증과 관련 뭐 싱글 사인하고 뭐 공개된 아이디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이트 그 회사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침해 사고 보고서의 일부가 이제 사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이제 공격을 했는가, 그 다음에 그 공격 레포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모이킹이나 뭐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 어떻게 좀 참고를 하면 좋을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그 용어들을 얼마만큼 또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트위터 쪽에서 보면 요 이제 리서치 쪽 회사 리서치 하시는 분이 이제 공개를 했고요. 이두 가지의 이미지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건데 바로 요거예요. 2월 2022년도 뭐 1월 달 정도부터 이렇게 해킹 사고에 대한 침해 사고 분석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한 3월 정도에 이제 공개가 됐죠. 3월 정도에 랩터스 쪽에서 이제 이렇게 정보들 관리자 권한을 우리가 획득을 했다. 그래서 여러 회사 사이트에 그런 아이디 정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침해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된 것이고, 아마 이런 거에서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이트들을 또 해킹을 할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추측이 됩니다. 이 랩서스에서 이제 해킹한 사례들, 뭐 여러 리서치 회사에서 나온 정보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거의 다 이제 계정 정보예요. 이게 어느 A라고 하는 회사에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 중복으로 사용하는 그런 계정 정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집단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전에 이제 뭐 랜섬웨어 해킹이나 그런 것들도 유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무작위로 막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집단이 뭐 오늘 제가 알기로는 3월 30일인가 3월 31일까지인가 이제 휴가를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정보를 좀 올리지 않고 있는데, 아마 4월달 되면 또 무작위로 계속 올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정보보안 담당자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 회사들이 이런 랩서스 쪽에 있는 그런 트위터에 올라오면은 보기는 안 좋죠. 예, 그래서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이킹 실무 과정이나 그런 여러 과정들을 가르치면서 사실 이러한 침해 사고 분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악성 코드 분석 사례들을 좀 많이 살펴보시라고 하는데, 여기 정보들도 이렇게 좀 한번 좀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RDP나 그런 것들로 로그인을 시도하고 실제 로그인이 된 그런 흔적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RDP는 이제 리모트죠. 우리가 원격 데스크탑, 특히 윈도우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원격 데스크탑에 기본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뭐 외부나 아니면 내부 IP 대역에서 이제 침투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죠. 근데 첫 번째 보면은 이쪽 IP 쪽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와서 로그인이 된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RDP로 이렇게 것들을 시도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시간 차이가 좀 걸리죠. 이게 획득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작업들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RDP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깃허브나 그런 쪽에서 이제 권한 상승과 관련된 도구들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된 거죠. 아마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이 안에서 이제 검색을 했기 때문에 침해 흔적들이 이제 나오겠죠. 침해 흔적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사이트, 침해된 그런 사이트 윈도우겠죠. 거기에서 이제 검색 도구들을 막 고르고 난 뒤에 유저 프로파일, 그 다음에 SVC, EXE 파일.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깃허브나 그런 쪽에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윈도우즈나 그런 리눅스든 이제 권한 상승을 하는 이유는 관리자 권한으로 상승을 해야만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APT 공격들을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거나 자기가 만든 뭐 사용자 정보들로 또 이제 생성한 것들을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뭐 시스템 권한으로 더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제 권한상승들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침해사고 흔적들을 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시면은 서치를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MS 쪽에서 배포하는 시스 인터널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프로세스 해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하는 이유는 어떤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세스에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중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리포트 정보들을 좀 이렇게 더좀 자세히 이렇게 나온 것들 설명한 것들을 좀 보면은 이제 그 방화벽 관련된 거나 아니면 보안 솔루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리기 위해서 이게 우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요것들을 이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GitHub나 그런 쪽에서 프로세스 해커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한 흔적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을 좀 이미지를 좀 보도록 할 것인데,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앞에 거하고 이제 가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비슷한 정보인 것이고, 이게 이제 네개 이미지가 올라왔는데 좀 중복돼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온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또 아래쪽으로 좀 다시 조금 내리시면은 이어가지고 이제 나오죠. 이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예, Fire Eye Endpoint Agent에 대해서 터미네이트 했다, 중지했다.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지금 현재 보안 솔루션을 이 프로세스 해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킬을 한 거죠. 예, 킬을 해가지고 죽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죽인 이유는 자기네들이 악성 코드들을 또 추가적으로 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백도어를 실행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미미카티스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얘를 이제 내린 것 같아요. 그죠? 미미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as.exe.exe 파일, 이게 계정 정보를, 윈도우즈에서 계정 정보를 담당하는 그런 프로세스의 메모리 정보 안에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정보들을 이제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윈도우 구조상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 계정들을 이제 탈취하기 목적으로 메모리 정보에서 요이 미미카티스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뭐 칼리 리눅스, 메타스플로이트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 공부하셨으면은 거의 대부분 책에 요거 나와 있죠. 계정 정보 탈취, APT 공격하면은 거의 100%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뭐 10이든 11이든 이런 미미카티스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모든 계정들을 탈취할 수 있는 메모리 안에서 쉽게 탈취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도 요거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요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데서 탐지가 되기 때문에 내리는 거고 이게 하나의 일련의 이제 과정들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대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것을 보니까 많이 해봤다는 거죠. 사실 많이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론 어떻게 보면 범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론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대가 굉장히 뭐 거의 뭐 망설이지 않죠. 그냥 쭉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여기서 이제 미미카티스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탈취를 했기 때문에 거의 관련된 뭐 계정 정보나 쌈이죠. 네, 쌈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된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제 해시 값들 우리가 미미카티스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획득한 정보들을 이제 해시.txt 파일이나 그런 데다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뭐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계정 정보나 그런 것들을 탈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fastbin.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제 접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목적들이 있겠지만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악성 코드들을 뭔가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획득한 정보들을 뭐 이쪽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활용합니다. 보통 이제 악성 코드들을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 해놓고 나중에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패스트빈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차단을 하질 않죠. 예, 보통 개발자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 계속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악성적인 어떤 로그인 정보나 자기네들이 생성한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그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뭐 위에서 이제 뭔 작업들을 계속 했겠죠. 예, 뭐 위에서 뭐 작업들을 더 여기 나오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메일 서비스, 이게 전체 메일 쪽에 뿌려가지고 어떤 자기가 다운로드 받았던 그런 악성 코드를 첨부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체 인원들한테 이제 뿌리는, 예, 그런 것들을 아마 했겠죠. 그래서 여기 정보들을 쭉 보시면은 이제 APT 공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위카티즈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는가 그 흐름들을 어느 정도로 이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장의 이제 정보이니까 자세한 상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또 공개가 되고 하면은 또 이제 제가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캐시나리오, 특히 이제 공부를 할때 제가 항상 그 인프라를 좀 비슷하게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뭐 AD 환경이나 그런 것까지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모의해킹을 시나리오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단일 서버 같은 경우는 그냥 웹해킹이나 그런 데서 중단을 하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모의해킹 시나리오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침해사고 분석 입장에서 보고서를 쓰고 어떤 포렌식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흔적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은 이런 보고서들, 실무에서 사용하는 이런 보고서들을 여러분들이 또 작성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예, 나중에 이제 장기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시라라고 해서 이 정보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